현재 국내 가산자산 투자자들은 700만에 이를 정도로 많은 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련한 규정이나 제도는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두 달 뒤인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고 하지만은 과세할 가상자산의 범위와 정의도 불확실하고 과세 인프라의 구축도 불안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어보면은 현재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는 게임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NFT가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이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과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요 거래소들이 이미 NFT 거래를 시작했거나 시작할 계획이고 투자자들은 NFT를 명확하게 투자 자산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과세 당국은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무작정 과세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라는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도 무작정 과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여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기획재정원의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법 개정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